그래 툭툭 던지다 툭툭 털고 일어나다 힘을 줄 수 있는 거 단어다. 무심하게 툭 던지는데 그 안에 실린 정이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툭 건네는 마음 나한테는 별거 아닌데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따뜻한 일이잖아요. 친구죠 친구. 편안한 친구 편안한 이웃 그냥 툭 한번 읽어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괴산의 숲속 작은 책방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 서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의 출판사들이 함께 모인 괴산 책문화 네트워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숲속 작은 책방 대표를 맡고 있는 김병록입니다. 저희 숲속 작은 책방은 2014년 4월 23일 책의 날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년째 되고요. 내년에 이제 10년째 돼서 맡고 있는데요. 내년 10주년을 기념으로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 책방은 공간이 말 그대로 작은 책방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작은 책방이라고 할 때 그 작다라는 말은 단순히 규모가 작아서 작은 책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뭔가 크고 엄청난 것보다는 작고 소박한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어떤 가치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괴산에 와서 제일 좀 아쉬웠던 거 다른 지역 보면 그 지역의 같은 서점끼리 출판사끼리 연합해서 막 행사도 하고 연대체가 있는데 이 괴산 시골에는 저희 혼자 달랑 있잖아요. 그래서 늘 좀 외롭고 아쉽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괴산에 출판사들이 여러 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렇다면 그 출판사들하고 같이 우리가 한번 모여보자 이렇게 해서 2021년에 처음으로 한번 첫 모임을 가진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출판사 정한책방, 지역문화 콘텐츠 기획사 문화있다를 운영하고 있는 천정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열매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엄유주라고 합니다. 툭에서는 편집장을 맡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부터 괴산 살고 있는 이미선이라고 하고요. 괴산 와서는 쿠쿠루쿠쿠라는 1인 출판사 일을 하고 있고 툭에서는 글도 쓰고 선생님들 도와서 회계도 하고 네, 각종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툭 잡지에서 괴산의 사람과 풍경을 기록하고 사진으로 담고 있는 목도사진관의 주인이자 자루출판사의 편집자인 이영규라고 합니다. 네, 재밌었던 게 그 출판사 네 곳이 같은 해에 괴산에 나란히 1, 2, 3, 4번으로 출판사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출판사니까 아무래도 와서 제일 먼저 우리 서점을 이제 찾아오게 된 거고 저희는 너무 반가워서 손을 덥석 잡으면서 우리 만나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드디어 선생님 같은 분을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이런 거죠. 괴산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2020년에 출판사 등록을 했는데 그때 괴산군에서 첫 번째로 출판사 등록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2호가 그 이영규 선생님이었고 3호가 엄유주 선생님이었고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생긴 모임이라 가지고 좋죠.
저희도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이런 책 만들 목적이 1도 없었고 그냥 이쪽에 출판하는 사람들, 책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 같이 모여서 우리 친목 도모라도 좀 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이제 모임이다 보니까 1년 정도는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떨고 그것만 했어요. 진짜. 약간 지지 맞는 느낌? 실향민인데다가 연고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이 비슷한 처지 아니죠. 비슷한 처지는 아니에요. 다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저는 팀이 생겨서 좋죠. 뭐 다들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건 참 신기한 일이다 하시면서 한 달에 한 번 얼굴이라도 보자. 예,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만나서 한 달에 한 번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거죠. 저는 특히 이제 잡지라는 매체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잡지라는 무크지 형태의 컨텐츠를 한번 제작해보면 어떤가? 매거진의 특징이 어쨌든 지역을 취재하고 우리가 발굴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출판사를 했을 때는 지역의 컨텐츠를 가지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다라는 이제 의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맨땅에 헤딩하듯이 어디 가서 저 당신 책 내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매체가 또 잡지이기도 하고 시골에 와보니까 잡지는 서울보다 여기가 더 필요한 매체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잡지는 굉장히 종합적인 게 많이 담겨 있거든요. 기획부터 뭐 글쓰기, 디자인, 사진, 사람 만나는 거, 뭐 광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친구들 뭐 요즘 컨텐츠 가지고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잡지를 만드는 전 과정을 경험하면 뭐 다른 여타의 교육 프로그램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여서 잡지를 늘 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해보자라고 하셔서 투 개인의 기록을 응원하며 투 재미와 의미를 잇는 투 느린 호흡으로 세상을 관찰하며 투 유명함보다 소중함을 투 오랜 그들의 시간을 투 괴산 책문화 네트워크에서 만든 로컬 잡지 툭툭 트인 괴산 사람들 툭 열어본 마을 이야기 툭 건네보는 책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가 당신의 심장을 툭 하고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죠.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특히 사진으로 괴산을 계속 담던 사람이니까 이제 제 사진이 이제 실리는 잡지가 나오니까 저는 굉장히 감사하죠. 이런 어른들이 계시는 곳이구나 뭐 이런 거를 처음 알았어요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죠. 그동안 몰랐어요. 괴산에 살면서도 몰랐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니까 이제 저희가 괴산 잡지 만드는 거하고 딱 맞는 얘기들 칭찬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좋죠. 그러니까 이 툭이 전국 단위로 많이 이제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야 괴산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괴산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었구나라는 거를 전국적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군수님한테도 군수님 여러 가지 다양한 전국의 많은 그 단체장을 만나실 텐데 이거는 괴산 홍보지로 쓰시라. 예, 그거 이만한 거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렇게 저희가 또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예, 잘 활용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괴산 사람이 됐나? 괴산이 내 고향인 것처럼 뭐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제 그런 마음들을 먹게 되는 게
그거는 정말 저희한테는 큰 수확이었죠. 항상 저희가 이제 책방 하면서 느낀 거는 저희는 전국구 서점이에요. 이렇게 와서 이제 손님도 오시면은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사실 괴산분보다는 그 외 분들이 더 많이 오셨거든요. 다 이제 아름아름 오시고. 그래서 항상 괴산분들은 왜 안 오실까? 뭐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저희가 한 단계씩 이제 괴산에 이제 분들하고 이제 접촉이 되는 거죠. 마을학교 통해서도 했고 그러면서 한 단계 들어가면서 이번은 사실은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산에 사시는 분들의 삶을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걸 기사로 쓰고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괴산에 그 아주 친밀감이 없고 괴산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하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뭐 그렇잖아요. 지역에 산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낳고 태어나고 이제 성장해야만이 여기 보통 여기 지역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희처럼 나이 다 먹고 들어와가지고 10년 살았다고 해서 괴산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굉장히 컸고 정말 괴산에 한 발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된 거죠.